2조 5천에서 11조 9천 이 새벽 배송 업체들은 시장이 커간다는 거는 눈에 뻔히 보여. 그래서 배송비가 오르는 기라. 그게 뭔 말이고. 기름값이 올라가 가는 거 아니고 배송료 와이라 그러나? 그거 올라간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. 이 요새 새벽 배송들 봤지?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걸 주문 딱 하면 딱 와있잖아 집 앞에. 이게 시장 있잖아, 2020년에는 이게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야. 근데 23년이 되면 11조 9천, 4배 5배 아이가. 그만큼 요즘에 새벽 시장이 핫하거든. 그래서 배송비가 오르는 기라. 그게 뭔 말이고. 야, 많이 팔면 좀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 새벽 배송이 왜 괜찮았냐면 화물차로 낮에는 바쁘잖아. 그런데 밤에는 우리 집 앞에 다 세워놨어. 어차피 밤에 놀고 있는 차 새벽 배송 주문 받아가지고 그 차를 이용하면 좋잖아. 다음에 안 막히잖아 길이. 밤에 주문 받아가지고 새벽에 후딱후딱 갖다주면 괜찮았어. 그런데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물량이 많아지잖아. 그러면 밤에 차를 10대 부르는 거 40, 50대 필요해. 차만 있으면 아니야, 사람이 있어야 될 거야 사람이. 어? 근데 낮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, 밤 시간이잖아. 시간의 수 들어가는 거야. 그 다음에 포장도 해야 될 거 아니야, 포장도. 그러니까 이 새벽 배송 업체들이 엄청나게 힘든 국면에 처해 있거든.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가들의 영업이 얼마나 버는지를 내가 봤거든. 딱 까봤더니 마켓컬리가 1162억이야 아니 팔았네 적자. 그 다음에 SSG 쓱닷컴 469억이다 마이너스로. 헬로네이처 159억이다 마이너스로. 그 정도 되면 접어야 되는 거 아이가? 근데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하는 새벽 배송 업체가 하나 있긴 해. 걔들은 97억이야 플러스로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, 덩치 큰 애들도 영업이익을 까보니까 다 적자잖아. 그래가 올해 두 군데가 철수했다. 롯데온하고 헬로네이처가 그 시장에서 발을 뺐어. 왜?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. 와, 시장은 커가는데 남는 게 없다. 줄줄이 다 적자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.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돼 있단 말이지. 배송 관련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, 게다가 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가 근본적인 어떤 위험성이 하나 있어. 새벽 배송 업체들은 말이야, 내일 아침 배달해야 될 물품들 있잖아, 그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주문을 해야 돼. 새벽에 갖고 올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든 무슨 데이터든 보통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게 많이 나가니까 미리 주문을 받고 온라인에서 이게 다 팔리면 행복한 거지. 근데 장사라는 게 다 팔릴 수가 없어. 그렇지. 100개를 주문했는데 70개만 나오고 30개가 남았어. 이게 다 비용으로 가는 거야.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하루 지난 걸 어디다 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하느냐?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요거 잡아야 되거든. 근데 오아시스 마켓은 흑자가 났었잖아. 그러니까 97억. 다른 애들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걔네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. 그러니까 100개 받았다가 30개가 남았네. 버리는 게 아니라 30개를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다 뿌리는 거지. 그 매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한 반나절 하루 지난 거니까 조금만 할인해서 팔면 싹 다 팔리거든. 그러니까 그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었던 거지. 걔네가 97억이 플러스 난 거라. 이 새벽 배송 업체들은 시장이 커간다는 거는 눈에 뻔히 보여. 이 커가는 시장의 주도권을 딱 잡게 되면 이익은 어마무시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.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죠. 우리 이거 라이더 형님들, 니 알다시피 코로나 때 사람이 없었잖아. 그래가 라이더 형님들 구한다고 월 600 뛸 테니까. 야, 근데 월 1000씩 뛰는 형님들 많았지. 그러니까 600에도 안 온다 이 말이야. 그런데 라이더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야, 한 번 나갈 때 여러 개 주문 받아가지고 쫙 돌리면 되잖아. 배송료가 너무 싸니까. 빨리 오면 너무 뜨거워. 좀 식가서 모아야 되는데. 그렇지. 그렇지.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 장작불에다가 휘발유를 팍 구워버리는 사건이 딱 터진 거지. 바로 단건 배달. 그 쿠팡이츠 같은 거 있잖아. 우리는 주문하면 한 집만 배달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주문 받으면 바로 이 집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. 그러다 보면은 옛날 받는 그 배송료 가지고 생활이 되겠냐고. 빨리 우리 집 오는 대신에 이걸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지. 근데 배송료 올라갈 때 이 라이더 형님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, 배달앱 업체들. 그 업체들은 사실 크게 손해보는 게 없어요. 왜? 배달료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반만 내니까. 우리는 편한 대신 좀 돈 얹어서 더 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고, 점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, 아니 우리한테 빨리 오는 건 좋아, 좋은데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들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비호감도 좀 나오고 말이야, 배달료가 치킨값보다 더 비싸면 되겠냐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지. 올라, 적당히 올라야지. 안 그러면 내가 주문해놓고 받을 바쁘지 뭐.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주춤하고 있고 우리가 외부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배달 많이 안 시킬 거라 이거지. 이 배달료가 계속 달려받아서 갈 거냐,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할 거냐, 조금 빠져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거냐. 아니 나 개인적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지 나는. 오늘 내가 안 그래도 치킨 한 마리 싹 땡기는데 배달료 좀 빠지면 시킬까? 두 마리 시켜서 엠빵하자.